가은이한테도 친구가 있어요. 바로 나예요. 가은이 친구로서 부탁해요. 이제 가은이를 두고 떠나도 돼요. 내가 가은이를 지킬게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 벽에 기대어 핸드폰을 보고 있는 최강님이 보였다. 고개를 돌려 외면했지만 온 신경이 최강님에게 쏠렸다. 그 바람에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 빈 캔을 밟고 넘어지고 말았다. 하필이면 최강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고아리,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겼네. 어쨌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 하리, 너 좀 조심해야겠더라. 너보다 남을 더 챙기던데. 그런 네가 자꾸 신경 쓰였어. 이번에도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쫓아왔기에 망정이지. 다 왔네. 고아리, 그럼 내일 학교에서 보자. 강님이 너라면 가족이 사라지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어? 신비는 내 가족이야!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되니까. 좋아, 그 말을 믿어보겠어. 나는 신비를 반드시 만날 거야. 하리는 신비를 구하고 그에 얽힌 비밀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넘버원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공식 스토리북 신비아파트 리부팅 스토리 그 첫 번째 이야기, 하리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지금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